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숨은 꽃 마지막 회입니다. 요시에는 혼혈아이기에 국적조차 얻을 수 없는 세계적 어린이 레니아의 진로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레니는 비록 지금은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관 때문에 멸시받고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 혼혈아야말로 순종보다 더 우수할 수도 있으며 동서 화합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숨은 꽃이기에 요시에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한편 신디아와 결혼해서 고향에서의 꿈같은 미래에 들떠있던 알렌에게 신디아는 진심을 털어놓는데요. 과연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숨은 꽃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숨은 꽃 제10회 이상한 몇 달이 흘러갔다. 낮은 텅 빈 듯 공허했고 밤은 어두운 장막 속 같았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요시에는 점점 덜 울게 되었다. 몸이 진통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맥을 잃고 그녀의 정신은 잠든 듯 했다. 출산이란 산모와 그녀가 낳은 어린애의 투쟁이다. 그 어린애는 그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한다. 산모는 다시 어린애를 낳을 수 있도록 살려고 또는 단순히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무한히 애를 쓰는 것이다. 해산이 끝나고 자기 세대에 대한 육체의 의무가 끝난 산모는 까무러치듯 누워버린다. 지금 요시에가 그랬다. 아하! 슈타이너 박사는 만족한 듯이 바라다 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기다리던 어린애를 순산시킨 것이다. 예상보다 2-3일 늦게 나온 이 어린애는 토실토실하고 모양이 반듯한 옥동자였으며 모든 부분이 완전했다. 이 어린애에 대하여 그녀는 소소하리만큼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봄새 내내 그녀는 자기가 어째서 이 아무도 원치 않은 어린애에 대하여 열중하고 있는가 하고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나중에는 흥분하여 생각했다. 이 어린애를 그녀는 세계적 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모든 법률과 미움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나온 이 특이한 어린애는 모험가요 새로운 세계의 창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대. 아, 그녀는 지금 부드럽게 웅얼거리며 어린애를 내려다 보았다. 아직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아기의 눈이 자기를 쳐다보는 듯 했다. 눈동자는 까맣고 유난히 컸으며 작은 얼굴은 쾌활해 보였다. 옥동자요. 그녀는 요시에게 일러주었으나 마취에 취해서 잠자는 요시에가 대답할 리가 없었다. 이 아기는 데려가지 말아요. 내가 손수 돌볼 테니. 슈타이너 박사는 간호사에게 일렀다. 간호사는 깨끗하지만 낡은 혼이불에 새 아기를 싸서 빈 침대 위에 누였다. 슈타이너 박사는 침대로 걸어가서 레니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젊은 산모는 통 말이 없었으나 오늘 아침에 에테르에 마취당하기 직전에 마취장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의사에게 아주 명백하게 몇 마디 말을 했었다. 꼭 두 가지만 부탁하겠어요. 어린애는 저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름은 레니라고 지어주세요. 성은 없소? 없어요. 그리고는 고통에 못 이겨 마취장치를 얼굴에 썼다. 레니,
슈타이너 박사는 시험삼아 그 이름을 외워보았다. 과연 그 이름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붉으스레한 핏기가 가신 아기의 작은 얼굴의 살결은 부드러웠고 몸은 전체가 완전했다. 5파운드 무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아기는 순산이었던 것이다. 이 아기는 그가 갇혀 있던 곳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거의 장난치던 무관심한 듯 그리고 확실히 마음이 가벼운 듯 했다. 지금 그 아기는 슈타이너 박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웃고 싶어하는 것 같이 보였다. 갓난아기는 어뢰 그냥 잠만 자는 것인데 이 아기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레니는 성숙한 하나의 생명이었으며 얼굴은 못생겼지만 친절한 슈타이너 박사는 가슴속에 어떤 자극과 전환을 느꼈으며 그것은 동경심으로 변했다. 아마 자신이 어린애를 갖겠다는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까닭인지 몰라도 그녀는 모성적은 아니었다. 갓난애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새로 나타난 인간에 대한 존경이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려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어린애의 육체만이 그녀의 관심사이며 또 본시 그녀의 의무였던 까닭에 그녀의 생각이나 호기심이 그 이상을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레니만은 그녀가 일찍이 보지 못한 좀 다른 어린애 같았다. 흰 혼이불에 쌓여서 조그마한 손을 턱 아래 움켜쥔 이 어린애의 까만 두 눈은 유난히 크고 벌써 맑았으며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아, 당신도 하나의 인간이군요?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러한 응시가 젊은 어머니 위에 떨어지지 못함은 가엾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슈타이너 박사는 산모 쪽으로 돌아서 간호사가 관례적으로 그 침대 주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요시에는 다시 깨어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처럼 자고 있었다. 긴장이 풀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으므로 슈타이너 박사는 그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다. 그러나 맥박은 힘있고 강하게 뛰놀고 있었다. 아주 정상적이었다. 다만 산모는 깨기를 원치 않았고 그것이 마취제의 효과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게 하고 있었다. 이 산모를 옮겨내가요. 어린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슈타이너 박사는 일렀다. 문 밖에서 대령하고 있던 두 일꾼이 간호사가 불어서 들어와서 요시에가 누운 침대를 밀어내갔다. 어린애를 데려가려고 다른 한 간호사가 나타났다. 슈타이너 박사는 간호사에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일렀다. 이 아기는 놓아두어요. 내가 철저히 검진해 볼 필요가 있어. 시키는 것도 내가 할 테고. 하고 그녀는 말했다. 간호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독일인 여의사의 고집은 병원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일에 대한 그녀의 철저한 정확성의 요구는 도처에서 반항심을 일으키면서도 그녀의 유능한 솜씨는 결국 그들에게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했고 실어나마 그녀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경멸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해하는 그런 태도로 젊은 미국인 간호사는 데운물 비누, 깨끗한 가즈며 살균한 타월을 가지고 돌아왔다.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들은 전혀 염두에 없는 듯 서두르는 눈치도 없이 슈타이너 박사는 이 어린애를 조심스레 씻기며 자가도 단단하게 생긴 체격, 넓적하게 퍼진 어깨라든가 지성적으로 잘 생긴 머리라든가
예뻐상한 입모양, 그리고 특히 빼어나게 잘생긴 두 눈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아주 훌륭한 아기야 하면서 그녀는 간호사를 향해 말했다. 이건 웬만한 게 아니요. 알겠어, 간호사? 보통 어린애와는 다르단 말이요. 인종이 섞일 때 이따금 볼 수 있는 뛰어난 점이 이 어린애에게 나타나 있단 말이요. 이것이야말로 히틀러가 이해하지 못한 점이거든. 서로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는 곳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난단 말이야. 암, 그렇고 말고. 간호사는 이 말에는 통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쁘장한 얼굴에 빨간 머리를 가진 이 젊은 간호사는 딴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다. 6시간 교대를 마치기까지는 아직도 1시간이 남아있었다. 결혼하게 될는지 혹은 안 하게 될는지 모르는 젊은 남자와 사전까지 함께 보낼 그들의 즐거운 프로그램이 짜여 있었다. 상대편 남자는 결코 일본인, 유태인, 독일인 같은 이상한 혈통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선량한 미국인이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아기를 마구 다루지는 않았다. 슈타이너 박사가 아기를 그녀의 팔에 넘겨주었을 때 그녀는 훈련에서 체득한 대로 갓난아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 애를 받아 안았다. 어린애라는 것은 적어도 어머니다운 사랑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것은 이제는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육아실에 있는 어린애들을 각기 담당한 간호사에게 15분 동안 안기게 함으로써 따뜻한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이 애를 육아실 구석 침대에 갖다 뉘어요. 내가 매일 가서 돌볼 테니. 슈타이너 박사는 명령했다. 네, 그러겠어요? 간호사는 고분고분 대답을 하고 나서 아일랜드인 순경의 7째 딸인 조그만 아기를 그 구석 침대에서 옮기고 대신 레니를 그곳에 갖다 뉘었다. 간호사는 마땅히 그 침대의 혼이불을 갈았어야 할 것이었으나 새 아기는 반은 일본인의 피가 섞였으니만큼 쉽사리 죽는 일은 없을 것이고 아일랜드인 딸 역시 건강했기에 그냥 두었다. 시간이 거침없이 흘렀으므로 수간호사 앞을 지체 없이 통과하려면 아직도 여러 가지 조그만 일들을 끝내야만 했다. 요긴한 옷 몇 가지만 주워 입히고 그 계집애를 덮었던 분홍색 프란넬 이불을 레니에게 덮어주고 자도록 내버려 두었다. 교대 간호사가 오면 우선 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해야 했고 슈타이너 박사 자신이 이 아기를 보러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의사가 잘 부리는 성미를 피하려면 이 아기를 세밀히 잘 돌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두어야 했다. 실상 그 독일 여자는 무서운 것이 없었다. 화를 낼 때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길고 거칠은 독일어로 욕을 퍼부었다. 그날 저녁 슈타이너 박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육아실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곧장 구석 침대로 갔다. 비길 데 없이 훌륭한 어린애는 그곳에 편히 잠들고 있었다. 뱃속에서 갓 나온 어린애들은 거의 몸을 꼬부리고 누워있는 것과는 달리 이 어린애는 다리를 쭉 펴고 누워서 자기의 길이를 재어보는 듯 했고 손도 편안히 뻗고 있었다. 슈타이너 박사는 그렇듯 완전하고 또 오묘하게 생긴 작은 어린애 손을 하나 들어보았다. 그녀가 읽은 책에 동양인의 갓난애들은 서양인 갓난애들 같이 주먹을 움켜쥐지 않는다고 써 있었다. 과연 이 어린애 손가락은 섬세하고 붓끝처럼 보드랍게 펴고 있어 꽃잎 같았다. 이런 어린애들은 아무 저항 없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오직 옛날 어진 사람들의 지혜만을 혈관에 숨기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도 몰랐다. 현재로서는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으나 장차 인간의 두뇌가 죽음보다 삶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때는 해결될지도 모르는 문제들에 대하여 재미난 사색을 하며 레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슈타이너 박사가 문득 이 어린애의 끝없이 외로운 운명에 생각이 미치었다. 이 어린애가 죽든지 살든지 관심을 가시는 이는 이 넓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태어나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이 짤막한 병원 생활을 끝내면 대체 이 애는 어디로 갈 것인가. 슈타이너 박사는 아기 침대에서 얼른 물러나서 병원에서 나왔다. 그리고 늘 하듯이 트롤리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은 교외에 있었으며 모양없는 조그만 근대식 단층집이었다. 전에 아파트 생활을 해보려고 한 적도 있었으나 배견할 수가 없었다. 잘 꾸리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집은 하나 있어야 했다. 집을 나갈 때에는 의리의 문을 잠갔으며 지금 그녀는 그 열쇠 구멍에 열쇠를 푹 집어넣고 딸가락거렸다. 그녀는 집안을 말끔히 해두기 위해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다. 지금 들어와 보니 집안은 아침에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태였다. 돗자리 위에는 나이프, 포크, 스푼, 쟁반, 컵 등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책과 팜플렛들이 쌓여 있어 그녀의 눈에는 근사하게 보였을지 모르나 남이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집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 찬장이 있는 부엌과 옆으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다. 그녀는 목욕을 마치고 퇴색한 무명 실내복을 몸에 걸치고 독일 말로 크게 중얼대며 저녁 식사로 수프를 데우며 노른 빵 덩어리를 썰어 늘어놓았다. 중얼중얼 짓거리며 그녀는 자기가 미치지나 않았는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자문했다. 그 아이는 하나의 기적적인 존재여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인간이자 내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어린애라는 것을 이해해줄 사람을 어떻게 구해낸단 말인가.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조심스레 틀니를 위아래 다 빼어놓고 수프와 연해진 빵을 맨 잇몸으로 맛있게 씹었다. 그녀는 수용소에 있을 때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 몇 개는 부러지고 몇 개는 빠져나가고 틀니는 나무 눈에 보기 좋으라고 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빼놓기가 일쑤였다. 그래야만 입안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되면 입속에서 틀니를 비틀어 빼내어 곁에 있는 간호사에게 주어 그녀들을 놀라게 했다. 잘 맡아둬요. 아주 비싼 거야. 한몫 재산이야. 하고 그녀는 여간 엄하게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 저녁 식사를 끝내자 틀니를 닦아서 부엌 수채 옆에 놓인 소독 그릇에 담았다. 자기가 먹은 그릇을 닦고 내일 소반을 위해 다시 식사 도구들을 돗자리 위에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 바른 빨간 벨벳으로 가죽을 씌운 푹신푹신한 의자 위에 몸을 내맡겼다. 그 옆에 네모난 책상 위에는 전화기, 잡지, 책, 팜플렛, 원고 등과 어울려 담배곽 성냥통, 그리고 깨진 접시가 재떨이 대신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담배곽을 열어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불을 붙여 물었다. 겉으로는 조용히 담배를 빨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마음이 들썩거려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한 10분이나 지났을까 할 무렵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입 한구석에 담배를 문 채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스 브레이어. 멀리 미스 브레이어의 필요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어린애는 오늘 순산했다우. 그 어린애라니요? 어느 어린애요? 참 답답하군. 그 예쁜 일본 여자가 나은 애 말이요. 당신이 부탁한 그 아기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리오 그래? 아, 그의 말이군요. 브레이, 잘 들리오 내 말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면 더 잘 들릴 거예요. 슈타이너 박사는 미스 브레이가 고단하여 곧 화를 낼 것 같은 낌새를 알아챘다. 크게 말해서 안 들린다니 어처구니가 없군. 그녀는 따서 물었다. 그리고 다시 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다. 내가 그 어린애를 맡기로 결정했수. 그녀는 잠시 이 굉장한 자기의 선언에 대한 반응을 기다렸으나 미스 브레이는 잠잠했다. 도대체 듣고 있는 거요, 브레이? 네, 하는 미스 브레이의 대답이 조그맣게 들려왔다.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없는 부인에겐 어린애를 맡기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슈타이너 박사는 코웃음치며 말했다. 도대체 그 고아원에는 남편이 몇이나 있수? 당신은 이 어린애를 그 고아원에다 넣는다고 하잖았수. 설사해서 죽고 말게요. 금년에 들어서 그 고아원의 애들이 10명이나 그 병으로 죽지 않았수? 나는 이 아이가 11번째가 되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오. 나는 이 애를 맡겠수. 무슨 말썽이 생기걸랑 그들에게 나한테 오라고 해주시오. 낮은 길고 무더운 데다가 임신하여 실죽한 젊은 색시는 의외로 많았다. 미스 브레이는 성문제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지긋지긋해졌으므로 당장의 현재의 직장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늙은 남녀들만이 살고 있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더라도 임신할 염려가 없는 어떤 시골의 직장을 얻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아, 그럼 좋았소. 미스 브레이는 심술궂게 말했다. 그네들은 아기가 하나 늙거나 죽거나 주의해보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또 그 애를 양자 삼을 사람도 없는걸요? 내가 양자로 삼겠수. 슈타이너 박사는 소리를 질렀다. 그럼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후회하시나 마세요. 그 아기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승낙을 받은 후에 당신에게 넘겨드리지요. 미스 브레이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슈타이너 박사는 수화기를 탁 놓고 의자에 펄썩 도로 주저앉아 퍽 작아진 여성년 담배의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에 잠겼다. 막상 승낙수를 앞에 놓고 보니 요시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자기가 결정한 바였고 서명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인지 충족되지 않는 듯 싶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종이에는 양도받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단지 기관의 이름만 적혀 있었으므로 레니가 어디로 가는지 요시에는 알 길이 없었다. 다만 한낱 기관에 레니를 넘겨주는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어린애를 데려갈 리가 없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거요. 미스 브레이는 쌀쌀하게 대답했다. 요시에는 이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충격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라고 줄친 난에 자기 이름을 기입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 어머니라는 글자에 다시 떨어졌다. 그렇다. 자기는 어머니요. 자기가 아니고는 레니를 줄 사람은 없고 또 자기는 지금 주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그녀의 긴 속눈썹에까지 핑 돌았다. 미스 브레이는 요시에를 쳐다보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받아 앞뒤로 눌렀다. 이젠 다 끝났어요. 아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거든 언제든지 우리에게 편지하시오. 또 이쪽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 알려드리겠으니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아세요. 그 아기는 되도록 단념해 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요시에는 가날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후에 요시에는 핸드백을 손에 들고 눈물을 씻으며 일어났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요시에는 자기가 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햇볕 나는 길거리로 나왔다. 그녀는 의사에게 마지막 진찰을 받으러 다시 한번 병원으로 돌아갈 약속을 했다. 만약 슈타이너 박사가 성미를 잘 내는 대신 굳세고 친절하고 특히 여자가 아니었던들 요시에는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한두 번 이 여의사에게 자기의 신세 타령을 했으면 하는 충동을 느꼈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대로 자기를 알리지 않는 편이 나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마지막 진찰이 끝나는 대로 그녀는 고보리에게 편지를 쓸 생각이었고 고보리는 자기를 만날 것이요. 그렇게 만나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정할 셈이었대. 그녀는 적어도 알렌에게는 절대로 편지를 쓰지 않을 것이고 또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기는 했으나 그 사랑은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 혹은 이 세상에 산 일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람이란 꼭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와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 생각은 전혀 없었다. 비록 자기가 지금 그 거리를 걷고 또 하늘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캘리포니아는 그녀에게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고장인다 싶었다. 요시에는 파리하고 고요한 얼굴로 슈타이너 박사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슈타이너 박사는 그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미스 브레이가 그녀에게 그 일본 여자는 자기 어린애에 대해서 일체 모르고 있으니 당신도 잠자코 있어달라고 미리 연락했을 때 그녀는 코웃음을 치고 그러나 신중하게 극히 애매한 대답을 해놓았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한 바가 있어 요시에가 반지도 안 낀 손으로 핸드백을 꼭 잡고 자기 앞에 앉기가 무섭게 말을 꺼냈다. 자, 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슈타이너 박사는 요시에의 파리한 얼굴의 아름다움에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며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똑똑한 어조로 말을 했다. 당신에게 알릴 말이 있는데 제발 미스 브레이에겐 아무 말 마시오. 어리석지만 마음은 착한 그 여자와 다투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앞으로 몸을 내밀고 사뭇 중요한 듯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당신 아들은 내가 맡아 기르기로 했소. 당신의 어린애는 나와 같이 있다는 것과 또 그 어린애는 특별히 잘났다는 것을 나는 당신에게 알려드리오. 그 어린애의 진가를 몰라주는 사람에게 함부로 그 애를 내맡길 수는 없단 말이오. 그래서 내 손으로 길러서 그 애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과 또 그 조그만 몸에 온 세계를 한데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며 슈타이너 박사는 짤막하고 통통한 두 팔을 둥글게 하여 허공의 지구 모양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기르겠소.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애는 이미 위대성을 지니고 나온 아기요. 요시에는 이 말에 한편 놀라고 한편 감동했다. 그리고 그녀도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때 병원에서 간호사가 새 쌍둥이에게 먹이고도 남을 만한 젖을 가지고 있다고 한 붕대로 바싹 동인 필요없는 젖으로 퉁퉁 부른 그녀의 젖가슴이 아파왔다. 그럼 제 어린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짐작하겠어요. 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짐작이 가리다. 슈타이너 박사는 힘을 주어 말했다. 당신은 응당 알아야 하오. 그 어린애는 참 특별히 잘났다니까. 당신이 그 어린애를 보고 싶거든 얼마간이고 같이 데리고 있으시오. 내 조그마한 집에 머물러 있고 싶은 대로 어린애와 같이 머물러 있으란 말이오. 너무 고마워요. 요시에는 말했다. 그렇게도 굳게 결심했던 것이 어쩔 수 없는 욕구에 허물어지고 만 것이다. 오랜 못 있겠지만 하룻밤쯤 머무를 수 있을까요? 오시라니까요. 여기 열쇠가 있어. 먼저 가시오. 아기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요. 침실에 아기 침대를 사다 놓았으니 같이 자도록 하고 나는 안방 긴 의자에서 자도록 하죠. 한 이틀 동안만 머물도록 하죠. 나는 여기 일이 바쁜 몸이니 더 오래 있어주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어떡하시려고. 요시에는 분수한 사무실 안을 휘돌아 보았다. 다 마련이 되었어. 이웃에 마음 식은 할머니가 있다우. 자식도 없고 늙었지만 아주 늙은이도 아니고 하니 잘 돌봐줄 거요.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동안은 집에서 그 애를 보아주기로 한 거요. 늙은 부인네는 어린애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정말 어린애들이란 인생의 참뜻이요. 우리들을 위해서 각오와 미래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겠소? 자, 어서 가보도록 하지요. 점심때 아기를 데리고 나도 갈 테니 어린애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요시에는 통통한 손에서 열쇠를 받았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여 그 손에 사기뺨을 갖다 대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대로 나와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며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다. 드디어 알렌과 자기와의 결실인 그 아기를 안아보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레니를 안을 수 있고 씻길 수도 있으며 먹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니가 잠든 동안에 무엇을 하면 좋단 말인가. 조그마한 선물이나마 레니에게 옷을 지어 입히면 무뚝뚝하면서도 친절한 그 양어머니는 그 애가 컸을 때 친어머니인 자기가 그 애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 그것을 간직해 둘런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며 길가 가게에 들러 붉고 푸른 프란넬 옷감과 바늘과 예쁜 빛의 명주실을 사들고 트롤리 차에 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슈타이너 박사의 집에 이르렀다. 쉽게 그 집을 찾은 것은 그 집의 생김새가 의사의 집답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레니아의 집이었다. 그녀는 우두커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그 넓은 방의 인상을 가슴에 새겨두려고 했다. 텅 빈 이 방에는 책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책이 꼭꼭 들여쌓인 벽이라든가 재가 가득 남아있는 벽돌로 만든 벽난로 그 옆엔 낡은 의자가 눈에 띄었다. 저편 문을 통해 침실이 보였다. 거기에는 오래된 깨끗한 새 침대와 새로 사들인 푸른빛으로 칠한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아기 침대 위에는 아직 보금자리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조그마한 포대기며 이불이 놓여 있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숨이 막힐 듯 했으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모자와 자켓을 벗고
꼼꼼하고 깔끔한 솜씨로 이부자리를 깔아 레니의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거룩한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실상 일주일 동안 같이 있게 되었다. 슈타이너 박사는 레니를 팔에 안고 집으로 들어와서 방금 요시에가 마련해 놓은 침대 위에 고이 눕혔다. 정오때가 다 되어서 바깥은 더웠으나 방 안은 선선했다. 요시에는 선풍기를 돌려놓고 그 밑에 얼음 한 접시를 갖다 놓아 두었다. 다음에는 점심으로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으로 스키야키 비슷한 것과 찬 사라다며 몇 조각 토스트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병이 들어있는 상자와 소독제와 우유통과 포도당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정녕 레니어의 것이었으나 그녀는 레니어의 먹을 것을 만들 재간이 없었다. 또다시 젖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 자기 젖을 레니에게 빨릴 수 있었으면 싶었다. 어린애가 들어오자 그녀는 손으로 자기 젖가슴을 만지며 또 블라우스 단추를 빼는 신용을 하여 슈타이너 박사에게 간청하는 눈치를 보였다. 저런 닦을 데가 있나? 어서 그리하시오. 나중에 젖을 안 나게 해줄 테니 빨릴 수 있을 때까지는 빨리시오. 자, 아기를 받으시오. 슈타이너 박사는 다정하게 말했다. 요시에는 행복감에 도취되어 레니를 팔에 안고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기 젖을 빨렸다. 딱딱한 유리에 달린 고무줄 꼭지 밖에는 몰랐던 어린애는 낯설은 눈으로 쳐다보며 그의 어머니 젖꼭지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그러자 갑자기 덥석 물더니 탐스러운 젖을 쭉쭉 빨며 큰 눈으로 똑똑히 그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린애의 두 눈을 보고 있으려니 요시아의 마음에는 슬픈 감성이 돌기 시작했으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서 어린애 얼굴에 비오듯 떨어졌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떨어진 눈물을 씻고 애송해 몸을 떨며 아기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레니는 소설 실컷 먹고 이내 잠들었다. 요시에는 그를 안아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그 작은 얼굴과 손과 몸매와 벗은 발들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그녀는 침대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레니의 부드러운 입술의 곡선에서 알렌의 입모양을 엿볼 수 있었으나 그 부드러움을 부정하는 굳센 턱은 일본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나 손맵시는 자기를 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벌어진 어깨는 누군지 모르는 딴 사람을 닮은 듯 했다. 부드러운 언덕을 이루며 내려간 자기의 어깨의 선도 이렇지는 않았고 알렌 역시 이런 어깨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다음엔 속눈썹을 보았다. 그것은 일본인에게 쓰는 볼 수 없는 위로 말린 긴 속눈썹으로서 미국 사람의 것이었다. 서양 사람의 긴 눈썹에 에워싸인 눈 자체는 동양인의 눈이었다. 그러나 그 속눈썹은 누구를 닮은 것일까? 분명히 알렌의 그것은 아니었다. 요시에가 알지 못하는 알렌의 조상의 어느 누구에게서 혹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어느 아름다운 긴 속눈썹을 가진 미국 여자에게서 물려받은 것인지도 몰랐다. 문이 열리고 슈타이너 박사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리고 두 여인은 애정에 찬 눈으로 같이 어린애를 내려다보며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성스러운 일주일의 처음의 하룻밤과 이튿날 낮은 다만 세 사람이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주었을 뿐이었다. 그 후 마침내 요시에는 레니가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를 여의사에게 들려주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도 생각이 났다.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그 당시에 주의하지 않고 지냈던 것인지도 몰랐다. 처음으로 그이와 같이
등나무 아래 섰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키스했을 때 아시겠죠? 요시에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집어냈다. 모르겠어. 난 생전 남자와 키스한 일이 없어. 그래 어떻게 되었지요? 바람도 자고 고요한 날씨였는데 공기가 떨리고 조용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느꼈어요. 그때 우리 외에 또 한 사람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바로 이 어린이의 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것은 아니요. 슈타이너 박사는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슈타이너 박사에게 들려준 것은 요시에만이 아니었다. 슬픔을 조금밖에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미국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다만 침묵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녀는 지금 자기가 기억하고 있으며 죽어서 자기의 두뇌가 한 줌 흙이 되기까지는 잊어버리지 못할 것을 요시에게 들려주었다. 우선 당신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들이 정말로 혼혈아인 어린애들을 죽였다는 사실이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요. 당신의 피는 그렇지 않소만 독일 사람의 피가 나에게는 섞여 있다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순수한 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소. 어디 가나 인간의 피는 순수한 것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이요. 당신 피도 내 것과 틀릴 게 없거든요. 다만 나는 못생긴 유태인 여자고 당신은 아름다운 젊은 동양 여자지만 피는 다 같이 붉게 흐르고 있는 거요. 넓적한 무릎 사이에 펼친 스커트 위에 레니를 안고 있는 슈타이너 박사는 이 어린애가 자기 믿음의 승리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시에게 납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어린애는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소? 이에는 내가 아는 것을 실증했소. 혼혈아는 우수하다는 거 말이요. 암 우수하고 말고. 슈타이너 박사는 다음날 피곤해 지쳐 수술의 메스를 들 때 손이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젊은 요시에는 사랑과 이별의 십자가에 북받치는 심정이 되어 서로 이야기를 끊고 잠자리로 갈 때까지 레니는 자기 침대에서 잘 시간이 없었다. 그는 부드럽고 날씬한 팔에 안겨서 방 안을 어정거릴 때나 넓고 편안한 무릎 위에 누워있을 때나 불룩한 가슴에 기대어 저절 빨다가는 잠이 들곤 하는 것이었다. 그는 포근한 사랑에 쌓여 있었다. 레니는 두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이야말로 그의 일생을 통하여 잠재의식 속에 남을 것이다. 그는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환영을 받고 있는 어린애였다. 이르는 동안에 한 주일이 지나고 요시에는 떠날 차비를 했다.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처음 며칠 뿐이었고 지금은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레니를 이 집 밖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이 집에 있어야 안전하고 이 집 밖에 그를 기다려주고 반가워해 줄 리는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이 집에는 또한 그의 적수가 될 만한 어린애도 없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관대한 이 여의사의 가슴에는 레니와 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레니는 안전했다. 요시에, 이왕이면 여기서 살구려.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소? 내가 넉넉히 벌 수 있으니. 슈타이너 박사는 간절히 권했으나 요시에는 응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에는 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머물러 살게 되면 장차 이에는 자기 아버지를 찾을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가야 해요. 결단코 떠나리라 하고 요시에는 마음먹었다.
이 어린애 가운데 있는 알레나로부터도 떠나리라고 결심했다. 아닌 게 아니라 레니의 용모 가운데 가끔 알렌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특히 이 아이 얼굴에 알렌의 복스러운 웃는 표정을 엿볼 때 이제는 모두 끝났기에 더 한층 마음 아픈 감성을 느꼈다. 요시에는 약을 먹어 조절난하게 한 가슴을 꾹 졸라매고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고보리가 기다리고 있을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리라 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끝마친 사랑이 주는 평화였다. 떠날 시각이 되자 요시에는 레니를 두 발에 안았다. 레니의 두 발에는 자기가 짓고 나비를 수놓은 분홍과 파란색의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이내 슈타이너 박사 팔에 어린애를 안겨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깊게 숙여 일본식으로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제 일생과 또 저의 일생을 통해 이 은혜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돌아오시오. 슈타이너 박사는 레니를 쳐들고 말했다. 요시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그녀는 되풀이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즉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역에서는 고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자신에게는 약간 쑥스러울 만큼 많은 공을 들여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말숙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을 보는 것은 눈에도 유쾌한 것이며 한편 어떠한 운명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세밀한 데까지도 말숙하고 우아함으로써 그 운명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하도 많았으므로 적어도 자기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만족을 주었다. 그는 그가 맞춘 짙은 크림빛 산동주 양복을 골라 입었는데 유별나게 더운 날씨에 잘 어울렸다. 먼 산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는데 저녁 때까지는 바닷가까지 끼어 내려올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가 비치고 있었다. 기차는 제 시간에 들어왔고 요시에가 그를 찾아내기 전에 그가 먼저 요시에를 보았다. 요시에는 다시금 날씬하게 아름다워져 있었다. 고보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요시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었으나 초조한 빛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나으리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그는 요시에가 이제는 사랑의 체험에서 회복되었기를 바랐으나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갑자기 열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점잖게 대해주고 만약 요시에가 원한다면 자기를 거절할 기회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속절없이 생각했다. 그는 지난번 요시에와 헤어진 이후 그가 신문에서 본 어떤 소식을 요시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소식을 요시에게 알려준 연유에야 그 자신의 행운 여하가 결정될 것이다. 그는 그 소식을 편지로 요시에게 알려줄까 했으나 퍽 망설이던 끝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렇게 맞대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때 요시의 아름다운 눈에 나타난 표정을 보고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을 찾아보려는 심산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지혜롭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요시에게로 조용하게 가까이 가서 서양식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식 절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덜 남의 눈에 띌 것이기 때문이었다.
요시에는 그를 보지 못했으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보리를 향해 돌아섰다. 마숙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보리. 요시에는 가볍게 그의 손을 잡았으나 이내 놓았다. 내가 마숙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바싹 붙어서 플랫폼을 지나 역구내를 나란히 걸어갔고 요시의 가방을 든 짐꾼이 이들의 뒤를 따랐다. 고보리는 요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요시의 얼굴은 그가 상상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창백하지는 않았다. 요시에는 고즈넉해 보였고 건강해 보였으며 뺨이 불그레했었다. 그녀의 까만 눈은 좀 멀근히 뜨고 있었으나 만족스러워 보였다. 좀 더 나이를 먹은 듯 했고 더 침착해진 것 같았고 또 더 수양이 쌓인 것 같이 보였으나 이러한 것이 고보리에게는 오히려 요시에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는 택시를 불러 요시에를 태우고 자기도 옆에 앉았다. 점심을 같이 하려고 미리 말해두었는데요. 고보리는 수저하면서 말했다. 즐겁게 받겠어요. 고보리는 기사에게 요리점 이름을 대주고 자리에 기대앉았다. 그와는 좀 떨어져 요시에는 장갑을 낀 채 노란 가죽 핸드백을 쥐고 앉아있었다. 조그만 갈색 메꼬모자를 쓰고 연한 황갈색 양장에 가슴에 주름 잡힌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요시에는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미국 사람을 닮았다는 생각과 요시에가 양장한 것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개의 일본 여자들은 양장을 하면 보기 싫어지는데 요시의 아름다움은 여전한 것을 보고 그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몹시도 어려운 시련을 치른 요시의 옆모습은 이상하게 작은 메꼬모자 밑에 뚜렷이 보였다. 그러나 고보리는 말을 걸 구실이 없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인가. 어린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묻고 싶지 않았다. 그 어린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조차 알고 싶지가 않았다. 실상 그 어린애는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또 이제 와서는 요시에게도 그러할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그가 요시에게 알려줄 소식이 요시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였다. 그러나 요시의 현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몇 분 후에 요시에는 가벼운 웃음을 얼굴에 담으며 고보리를 보았다. 그동안 몸은 건강하셨나요? 그녀는 공손히 물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요? 다 무고하십니다. 참 좋은 소식인데요. 그건 그렇고 당신도 퍽 건강해 보이는군요. 이 말에 요시에는 웃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건강하군요. 다행히 요리점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택시는 곧 그 집 문 앞에 섰다. 고보리가 기사에게 사싹과 과분한 팁을 치른 다음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고보리는 요시의 팔을 끼고 갔으면 했으나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나 수줍었다. 그는 예약해놓은 아늑한 고급 요리집으로 요시에를 안내했다. 그것은 프랑스 계통의 크리올 요리점이었으며 요리는 뉴 올리언즈 요리였다. 실상 그는 장소도 음식도 일본식인 곳으로 가고 싶었으나 요시의 마음속을 알기까지는 그런 눈치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식탁은 바닷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상옆에 자리 잡혀 있었다. 희디흰 테이블 클로스 위에 잘 닦은 그리고 깨끗한 은제 스푼, 나이프, 포크,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격에 맞았으며 그 식탁에는 또 고보리가 사다 놓은 연보랏빛 곽꽃이며 레몬빛 란타나 꽃이 있었다. 그에게 좀 거북하도록 의사는 작았으나 처음으로 마음이 풀리고 행복감이 우러나왔다. 자, 내가 시켜놓은 요리를 잡수셔야 합니다. 제일 가는 크리올 요리입니다. 좀 조미를 했다 뿐이지 동양 요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시상해요. 그리고 슬픈 일도 이젠 다 없어져서 식욕이 왕성해요. 요시아의 슬프지 않다는 말이 반가워 고보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절로 퍼졌다. 그리고 그는 요시에게 전할 소식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수프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은빛의 국그릇과 두 개의 사발과 국자를 들고 웨이터가 들어왔다. 국이 사발에 차자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쳐다보다가 고보리가 어서 들라고 요시에게 권하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또 마시기 시작했다. 훌륭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주위를 딴 데 돌리게 하면 못 쓴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모두 배워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요리가 나오기까지는 한참 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음에는 주식으로 새우가 나올 텐데 새우는 미리 시켜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 바쁠 것도 없잖아요. 하기는 바쁠 것은 없지요. 고보리는 흰 냅킨으로 그의 입 가장자리를 씻었다. 그리고는 헛기침을 한번 하여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실상인즉 나는 이때를 기다렸던 참입니다. 당신에게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한테 좋은 것인지 모르긴 합니다만. 무슨 소식인데요? 요시에는 대뜸 알렌 생각이 났다. 그러나 알렌에 관한 무슨 소식일까? 혹은 고향 부모님 소식일지도 몰랐다. 요시에가 보기에도 애처로울 만큼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고보리는 말을 꺼냈다. 아직 2주일이 못 되었습니다만 나는 신문지상에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백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까지 뚫어보는 눈초리로 요시에를 쏘아보았다. 요시에는 자기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질문을 이해하고 그를 빤히 마주보며 이렇게 반문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이 알아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이 소식이 당신에게는 큰 문제가 될는지도 모른다고 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름은 지적 안 합니다만 원하신다면 이 소식을 미국 사람에게 편지로 알려줄 수도 있지요. 이제는 당신이 그 사람과 같이 이 주에서 버젓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곳에서라도 저하고 그 사람하고는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고보리는 그의 심장이 동계가 멈칫하고 커다란 몸 전체의 근육이 오그라드는 것 같이 느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예요. 요시아의 어조는 침착했다. 잠시 후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보리 당신은 모르겠어요? 법률은 이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알렌이란 사람을 잘 알았습니다. 인생에는 그것만으로 불충분해요. 이 말에 고보리의 심장은 정말로 뒤흔들리는 듯 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을 이제는 아주 잊는다는 뜻인가요? 요시에가 그 말에 다그쳐 물었다. 사랑하지 않느냐고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긴 몰라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적어도 저에게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마 사랑 안 하면 충분하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고보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일본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까? 네. 우리 아버지 모양으로 저도 일본으로 돌아가렵니다. 바로 이때 웨이터가 새우 요리를 담은 접시를 쟁반에 얹어 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뽐내듯이 그것을 고보리 앞에 내려놓고 스푼과 포크를 그의 손앞에 놓아주며 말했다. 부인께 손수 서비스 하셔야 합니다. 고보리는 약간 당황했다. 그리고 서투른 솜씨로 스푼과 포크를 들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요시에를 보며 말했다. 이런 일은 나도 경험이 없는데요. 제가 하지요. 요시에는 가느다란 손을 냉큼 내밀어 납작한 스푼과 은 포크를 넘겨받았다. 이런 것은 능숙한 솜씨를 가진 그녀였다. 당신 접시를 들고 계세요? 제가 서비스하겠어요. 고보리는 감사하는 눈으로 접시를 내밀고 중얼거렸다. 고맙소. 그는 요시에를 쳐다보며 자기가 인도산 분홍색 진짜 진주를 아직껏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서비스할 입장인데 당신이 모든 것을 나보다 잘하시는군요. 요시에는 반갑이 웃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서투른 큰 남자에게 봉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여생을 두고 그렇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버지니아주의 조그만 이곳 마을에 계속되고 있는 여름 날씨는 뜨겁고 고요해 생기를 잃은 듯 했으나 담을 따라 선 나무들은 유난히 푸르고 꽃들은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케네디의 부인은 낮잠 끝에 정신이 상쾌해져 시원한 옥색 옷을 걸쳐 입고 날씬한 몸매피로 빛나게 닦아놓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잠시 서서 수영장 쪽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말소리와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었었는데 일순간 그녀는 우라가 치밀었으나 그들이 알렌과 신디아라는 것을 깨닫자 곧 마음이 풀렸다.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오고 있었다. 지난 겨울 알렌이 지독한 감기와 이상 야릇한 피로감에 사로잡혀 또 만사가 귀찮은 듯 무뚝뚝해져서 집으로 돌아온 이래 케네디 부인은 아들에 대하여 신디아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눈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주의해 왔었다. 그녀 가족은 그때 곧 백유왕 온천에 가서 한 달 동안 묵었었는데 알렌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까지는 부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며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었다. 케네디 씨는 그 일본 여자가 편지 한 장 써놓지도 않고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것과 알렌은 그의 직장을 떠나 아파트 생활을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간단히 부인에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거 참 다양한 일이군요. 부인은 그때 한마디 던졌을 뿐이었다. 케네디 씨는 이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무슨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은 케네디 씨에게는 아주 보통이었으므로 부인은 더 뭐라고 하지 않았었다. 실상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고 아마 그 일본 여자는 외국인이기는 했지만 여자란 자기 외아들을 쉽사리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었다. 그전에는 아들에 대해서 늘 초조하고 비판적이고 복종을 요구하던 부인은 요즘 와서는 얼마나 참을성 있게 되었는지 몰랐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무엇에 화를 내도 속으로부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짐짓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알렌이 자기에게 말대답을 해도 내버려 두고 마구 되더라도 참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었다. 글쎄, 어머니는 가만 계세요.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알렌은 이 말을 몇 번씩 되풀이해 말했는지 모른다. 그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그랬으며 가령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불난만주를 먹어보라고 권했을 때에도 그랬던 것이다. 알렌이 좋아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의 쇠약한 몸에 좋으리라 하여 달걀과 우유 등으로 새로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하여튼 그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려 어렸을 때와 거의 다름없게 되었으나 부인은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나 그에게 저어주었다. 부인은 창가에 서서 테라스에 있는 큰 단풍나무 아래 잔디밭에 팔다리를 뻗고 나란히 누워있는 알렌과 신디아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몸이 물에 젖어 있었으나 날씨가 하도 더웠으므로 괜찮을 것이다. 둘이 다 보기에 아름답고 키가 커서 좋았다. 그래서 부인은 신디아에게 앞으로 나이를 더 먹더라도 몸은 뚱뚱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한 파운드도 몸이 불지 않았지만 여자들이란 어린애만 낳으면 몸이 느는 경향이 있었다. 부인은 명수 커튼을 내려뜨리고 긴 방을 걸어나가 초인종을 눌렀다. 흰옷을 깨끗이 차려입은 늙은 청지기 해리가 나타났다. 해리, 마실 것을 잘 타서 알렌과 신디아에게 내다 줘요. 네, 그렇게 합지요. 잊지 말고 얼음을 많이 섞어요. 그리고 은쟁반에 놓아가지고 가요. 알겠소? 늘 영감이 쓰는 낡은 주석쟁반은 안 돼요. 넉잔 내 가오. 주인 어른과 나도 갈지 모르니까. 네, 그럽지요. 해리가 나가자 의자에 앉은 부인은 혹시 자기와 케네디 씨가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한다면 알렌이 신디아에게 구원하는 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고 궁리해 보았다. 부인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밤이고 낮이고 알렌이 자기에게로 와서 어머니, 오늘 저는 신디아와 약혼했습니다 하고 보고할 것을 기다리고 있던 차였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뒤에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눈을 사르르 감고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신디아는 녹색 목욕 수건으로 머리를 씻어 비비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 곁에 길다랗게 누워있는 알렌은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당신이 녹색 타월을 택한 것은 녹색이 좋아서 그랬는지 녹색이 당신 몸에는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혹은 녹색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느 편이요? 글쎄요. 목욕탕을 지나올 때 이것을 집은 것이지만 하기는 이 타월이 녹색이었기에 좋아서 집었는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청색 타월은 집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면 이 녹색 타월을 택한 것은 의식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고 말고 아주 의식적이었지. 늘 그렇듯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참 싱거운 이야기들 하고 있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늘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10살 때쯤에 나는 당신처럼 어리석은 애는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난 것이 생각나요. 흥, 그래도 그때도 날 좋아했잖아. 이 말에 신디아는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때로는 그랬을는지도 모르죠. 이러한 신디아의 신중한 태도가 알렌의 성미에 거슬렸다. 그의 신중성을 꽉 쥐고 부숴뜨리고 싶은 생각이 났다. 이것 봐. 신디아,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알아볼 때가 온 것 같은데? 이 말에 대답도 않고 신디아는 그녀의 짧은 금발을 힘을 모아 비비고 있었다. 신디아,
그놈의 타월을 좀 내려놓지? 알렌은 명령했다. 그는 그쪽으로 몸을 기울여 갑자기 타월 한 끝을 잡아놨겠다. 그러자 신디아도 다른 끝을 도로 잡아 그들은 양쪽에서 그 타월을 꽉 쥐고 서로 잡아당겼다. 또 바보같이 노네. 놓아요. 신디아는 고함을 질렀다. 알렌이 타월을 갑자기 놓았다. 좋아. 나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이젠 질렸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번연히 알면서도 말을 못하게 하려는 거지. 누구를 바보로 하는가 보군. 나는 당신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신디아는 타월을 내던졌다. 좋아요. 그럼 말해봐요. 해결해버립시다. 뭔지. 신디아. 신디아의 푸른 두 눈은 이글이글 타올랐고 입은 꽉 다물고 있었다. 알렌은 막연하나마 슬그머니 겁이 났다. 자기는 그 문제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해 온 것이 아닐까. 어서 말해봐요, 글쎄. 신디아는 명령조로 재촉했다. 갑자기 오라가 치밀어 알렌은 소리 질렀다. 이 오그라질 년 같으니. 그럼 내가 말할 테야.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당신도 알지 않아?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만한 것은 알 때가 됐을 텐데 그래요. 신디아가 그에게 내던진 이 말을 알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말을 얼른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다. 그는 신디아를 믿었고 지난 몇 주일 동안 신디아가 자기의 구원에 응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그는 생각해왔던 것이었다. 자기와 결혼할 생각으로 신디아는 지금까지 다른 남자들을 모두 거절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디아, 본심으로 그러는 거요? 알렌은 갑자기 엄숙해지며 몸을 고추앉아 그의 벗은 다리에 붙은 풀 몇 가락을 털어냈다. 신디아는 머리를 비비다 말고 녹색 타월을 떨어뜨리며 서글픈 눈으로 알렌을 내려다보았다. 어째서 그에 대한 애정이 자기 마음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렸는지 신디아는 그녀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 혼자 있을 때에도 그 동기를 똑똑히 알 수 없었으며 또 그 동기를 따져보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매력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으면 혐오를 느끼는 성격이었는데 이 몇 달 동안 알렌에 대해서 그녀는 아무런 매력도 느낄 수가 없었다. 옛날과 같이 사귀기는 했으나 즐거움은 없었다. 알렌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아무런 정신적인 감흥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본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본심이 아니었으면 하지만요. 알렌은 신디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까지의 관계로 보아 이런 결과는 잊을 수 없는 일일 것이며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는 다시 엄숙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나는 우리가 서로 결혼하기 위해 여러 해를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새삼스레 깨닫고 있어. 만약 당신이 요시에이를 염두에 둔다면 나는 그 여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신디아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어. 그것은 지난 일이요. 애당초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어. 그 전에 내게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고밖에는 지금은 생각되지 않는걸. 당신도 아다시피 나는 상당히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지 않았소. 당신에게 하는 말이지만 일본에서 어떤 미국 사람들은 아니 미국 사람들은 대개가 누구나 여러 일본 여자를 상대로 하여 쏘다녔지만 나는 요시에 이외에는 상대로 한 여자가 없었던 거요. 이것을 좀 알아달란 말이요.
신디아가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었다. 얼굴 주위에 흩어늘어져서 햇빛에 마르고 있는 곱슬머리는 신디아로 하여금 소녀같이 신선한 아름다움을 갖게 했다. 그녀는 조각인 양 녹색 타월을 늘어뜨린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잔디 너머로 알렌에게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요시에가 당신에게서 떠난 까닭을 나는 알겠어요. 요시에는 자기가 어린애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그것만은 아니야. 그랬다면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그 여자가 당신에게 말했으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신디아는 꿈에 잠긴 듯 말을 이었대. 나는 그 여자가 하여튼 어디론지 가서 혼자 있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 어머니가 그 여자를 끌리는 만큼 자연히 그 여자의 소생도 끌리리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책망은 하지 말어. 그건 우리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야. 당신도 알지 않소. 법률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흥, 기가 막혔어. 신디아는 타월을 내던지고 단풍나무에 기대며 팔짱을 끼고 말았다. 마치 미국에는 버지니아 주밖에 없는 것 같군요. 그래도 내 집은 여기요. 흥, 기가 막혔어. 신디아는 다시금 소리를 질렀으나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그 눈물을 보자 알렌은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신디아에게로 갔다. 신디아, 달링. 신디아는 뒤로 물렀으며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요.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는 몸을 구부려 녹색 타월을 집어들고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얕은 돌담의 문을 통해 자기 집을 향해 뛰어갔다. 알렌은 풀밭 건너로 뛰어가는 신디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지껏 꿈에서도 맛보지 못한 패배감에 사로잡혔다. 그에게는 마지막 날이 온 것이다. 이제야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몇 달 전에 아파트를 떠날 때 그는 비참했으며 머리는 쑤시고 의식은 거의 잃을 지경이었으며 휴양하기 위하여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신디아였고 신디아가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상당한 휴양 기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충분한 힘을 얻어 새로 구원을 하고 자기는 진심으로 요시에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자신에게 납득시킴으로써 그의 생활의 완전한 재출발을 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디아와 같이 살아나갈 가능성은 없어졌다. 신디아는 돌담 건너편에 있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집을 향하여 천천히 잔디를 밟고 오다가 하마터면 찬 음료수를 담은 높은 유리컵들을 놓은 은쟁반을 들고 오던 해리와 부딪힐 뻔했다. 집으로 도로 갖고 돌아가오. 미스 신디아는 자기 집으로 갔으니까. 그는 다짜고짜로 걸어가다가 문간에 어정거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완연히 초조한 눈치였다.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것을 당장에 끝내버리는 것이 상수일 것이라고 알레는 생각했다. 어머니, 모든 것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이후엔 다시 말씀 마세요. 저는 신디아에게 구원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알렌, 그게 웬 말이냐? 까닭은 말하지 않더군요. 아마 저에게 흥미가 없나 봐요. 그는 미소를 띠며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는데 키가 후리후리하고 잘생긴 그의 모습은 그의 어머니 마음을 더 한층 아프게 했다. 아들의 쓴웃음에는 그의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어려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어머니,
저는 군대로 다시 돌아갈까 하고 생각합니다. 알레는 미심하게 말했다. 아, 글쎄 얘야. 어머니는 흐느끼며 그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왜 이러세요? 그는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올라 자기 방으로 향했다. 슈타이너 박사는 크고 흰 목욕 타월을 양 무릎 위에 걸치고 앉아 명령을 내렸다. 자, 아기를 안아 올려요, 마키 부인.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아요. 내가 씻어주고 분을 발라줄 테니. 옳지, 되었소. 작은 흰꽃 무늬가 있는 회색 옥양목 옷을 입은 나의 지긋한 마키 부인은 목욕통 속에서 조심스레 조그만 레니를 안아 올려 기다리고 있는 슈타이너 박사의 넓직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제법 똑바로 앉은 레니는 빙긋이 웃으며 슈타이너 박사를 쳐다보았다. 서투르나마 친절한 두 부인이 간혹 잘못해서 비누로 그의 몸을 찌르거나 우유병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 늦거나 하지 않는 한 그는 한쪽 또는 양쪽 부인을 곧잘 두리번거리며 보고는 웃는 것이었다. 커다랗고 부드럽고 까만 눈동자가 약간 짙게 올라갔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그의 동양적인 두 눈 가장자리에는 동양인에게 쓰는 찾아볼 수 없는 곱슬곱슬하고 유별나게 긴 속눈썹이 달려있었다. 작으나 토실토실한 몸, 고추 쭉 뻗은 체격, 넓직한 어깨, 오묘한 꽃잎 같은 두 손, 명랑하고 귀여운 작은 얼굴, 옴실옴실하는 입에 좀 끝이 도드라진 코, 이 모든 것이 슈타이너 박사의 둔한 몸집에 황홀감을 부어넣었다. 그녀는 세심하게 과학적으로 수건질을 하던 손을 멈추었다. 마키 부인, 이렇게 부르고 슈타이너 박사는 무슨 강의나 하는 어조로 말했다. 이 레니의 손 좀 봐요. 어떻게 이렇게 손을 쥐지? 엄지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 새끼 손가락은 펴고 장손가락과 약손가락은 구부리고 있지 않소? 저 손 모양이 바로 태국과 버마 사람들이 춤출 때 하는 모양이요. 이런 손 모양을 다른 나라에서도 본뜨게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본뜨게 된 것이 분명하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동양의 춤을 처음 만든 이는 어린애의 동작에서 인간의 손의 기본적인 표현을 본뜨다는 것을 뜻하는 거요. 마키 부인은 학식은 없었으나 이 말을 듣고 신기하다는 듯이 레니의 손 모양을 들여다보았다. 자리에 안전하게 누운 아기는 마치 할 수만 있다면 공중으로 날아가려는 듯 두 손을 새의 날개처럼 휘젓고 있었다. 마키 부인은 자신의 아들들이 우둔하게 생겼던 것과는 달리 레니는 두 뺨에 햇빛에 반짝이는 물과 같이 또렷한 보조개를 지어 얼마나 명랑하고 귀여워 보이는지 몰랐다. 그녀가 하도 레니 사랑을 할 때면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대었다. 어떻게 일본애를 그렇게 귀여워할 수 있어 그래? 레니는 일본애가 아니라우. 여지껏 내가 본 어느 애하고도 다르다니까요. 하고 그녀는 반박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이웃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정없이 말했다. 더욱이 당신의 아들이 일본 놈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우. 자기 아들 샘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가볍게 대답해 버렸다. 흥, 이해가 그런 것은 아니라우. 그러나 그 어리석은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의 심정을 알아줄 것인가. 레니의 얼굴에는 방금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침과 같이 상쾌한 그의 이지적인 작은 얼굴이 갑자기 낭패한 빛을 띠고 이제는 그가 자기 세계의 중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아는 슈타이너 박사의 얼굴을 나무라듯이 쳐다보는 것이었다.
밖의 붉은 상미 같은 입술이 발을 늘어 떨고 속눈썹에 큰 눈물방울이 맺혔다. 이제는 눈물까지 낼 수 있게 되었다. 어서 가서 와요. 슈타이너 박사는 당황해서 소리 질렀다. 시장기가 들었소. 쓸데없이 우리는 시간만 보냈구나. 오냐, 오냐 우리 아가. 마키 부인 우유병을. 마키 부인은 뛰어나가 우유병을 가져왔다. 그것을 손에 받아들고 슈타이너 박사는 조심스레 만져본다. 사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병을 옆에 놓고 소매 짧은 웃도리를 머리로부터 씌워 입히고 살찌고 포동포동한 허벅다리 주위에 기저귀를 채워 핀을 꽂았다. 아기는 그 잠시 동안을 참지 못하여 용을 쓰고 화가 나서 손을 휘젓고 발버둥을 쳤다. 오냐 오냐, 내가 너무 느린 보라 그랬구나. 잘못했다. 자, 여기 병이 있다. 나이에 비해 훨씬 숙성한 이 어린애는 제법 손을 내밀어 우유병 꼭지를 움켜쥐더니 시장기에 쓰라림과 고통이 물린 입속으로 우겨넣었다. 배가 불러 몸이 편안해지자 어린애는 슈타이너 박사의 팔을 베개 삼아 누워 자기를 내려다보는 친절한 큰 얼굴을 생각에 잠긴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지금 그의 귀에 들리는 작은 소리는 마키 부인이 목욕통 물을 내버리는 소리와 하다 남은 메일의 청소를 계속하는 소리였는데 그는 그것을 무시해버렸고 슈타이너 박사는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지자 레니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야 레니에 관한 일체 테스트가 끝났다오, 마키 부인. 그러세요? 마키 부인은 반항심에 쌓인 듯 중얼거렸다. 마치 레니에게 테스트가 필요하고 레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린애가 못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작고 완전한 애를 테스트해야 하는 여의사를 인정머리 없고 나쁘다고까지 생각했다. 신경학상의 테스트도 끝나고 다 끝났다오. 한데... 슈타이너 박사는 단정을 내리는 높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이 애의 지능지수는 이 나이 또래에서 내가 여지껏 본 중에서 최고야. 놀랄 만큼 높단 말이오. 자꾸만 인간인간하고 레니를 부르지 마세요. 마키 부인은 쏘아 말했다. 슈타이너 박사는 눈이 둥그려져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따졌다. 왜 그러지 말라는 거요? 그렇게 부르면 레니가 그저 보통 애나 다름없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애는 단지 한낱 인간뿐인 줄 아세요?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어린애인데요. 이 소리에 어린애는 마키 부인을 흘겨보았다. 마키 부인은 애정에 넘쳐 눈물이 글썽해졌다. 마키, 이 애가 마키를 싫어하는가 봐. 하고 빈정대며 슈타이너 박사는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을 터뜨렸다. 마키 부인도 웃음을 참지 못하여 입에 손을 갖다 댔다. 그녀의 부러진 앞니가 보일까 해서였다. 글쎄, 나도 애를 여러 길렀고 그중 하나는 영 못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 레니는 왜 그렇게 귀여운지 보기만 해도 내 마음속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걸요. 레니가 우유병을 밀어 넘어뜨려 우유가 턱에 주르르 흘렸으나 그 작은 얼굴에 천사 같은 웃음을 띠며 그 부인 쪽을 쳐다보았다. 이 부인이 방금 다른 부인이 한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흥미를 가진 듯 싶었다. 슈타이너 박사는 레니의 웃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홀연히 그녀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어린애들의 시체들, 부모들이 유태인이라고, 천주교도라고, 반역자라고, 밉다고, 두려운 존재라고, 혹은 멸시할 존재라고 해서 굶기고 죽이고 혹은 총검으로 찔러 내던져 산더미같이 쌓아올린 수많은 어린애들의 시체들이었다.
그녀는 혹 자기 눈에서라도 이러한 기억을 레니가 알아채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레니는 여간 민감하고 영악하지가 않았으며 온 세계의 지혜를 그 한 두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슈타이너 박사는 레니를 쳐들어 자기 어깨에 갖다 대고 그 부드러운 젓갈색의 머리털을 자기 뺨에 대고 비비었다. 벌써부터 이 어린애는 몸이 강한데다가 침착하고 익살기까지 지녔고 지혜로워 보였다. 슈타이너 박사는 자신이 괴상하게 생긴 유태인 노처녀임을 생각하고 현재의 이 어린애의 됨됨이와 그의 장래성을 머리에 떠올릴 때 그 앞에 자연히 고개가 수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편협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무지한 사람들은 이 어린애의 진가를 몰라볼 것이지만 자기는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많은 버림받은 어린애들 가운데서 이 레니를 그녀는 구해낸 것이다. 아가 참 예쁘구나. 무슨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안전체로 자기 몸을 슬슬 흔들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레니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